이거 어떻습니까? 예. 우리가 대표적인 고기가 세 가지잖아요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. 네. 한 달에 소, 돼지, 닭 한 번씩은 네. 먹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, 아니야. 야구주 진짜나요? 아, 그건 안 돼요? 장훈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. 아, 그럼 세 번 아니 소, 닭, 돼지를 네. 아까 윤진이가 자기 3월 26일이 생일인데요. 네. 1년에 생일 한번 외식을 해요. 네. 아이고. 그때 내년에 소, 그 다음에 닭. 아, 그러니까 말자. 진짜. 웬만한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, 이렇게까지.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. 네. 제 입장에서 네. 윤진 양이 쓰러지지 않고 지금 서 있는 게 전 신기할 정도예요. 이게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이 없을 텐데. 우리 따님 건강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건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보다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러니까요. 건강 다 무너지는 거예요. 만병의 근원입니다. 제가 좀 과감하게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냥 먹고 싶을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치킨 한 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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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냥요. 이게 그렇게 해요. 아이. 무슨 나를 정해주잖아요. 너무 힘들어. 내가 그날은 먹고 싶지도 않은데. 맞아, 그날 두 번에요, 두 번. 두 번에요, 두 번. 한 달에 두 번 정도. 두 번. 아버지, 맞추다. 아버지 맥주 먹잖아요. 어떻습니까? 두 번 가고 있어. 예, 두 번 가요, 두 번. 두 번. 트와이스. 아버님. 트와이스. 트와이스. 아버님. 트와이스. 어떻습니까? 트와이스. 두 번. 트와이스. 샤샤샤. 샤샤샤. 아버님. 트와이스. 샤샤샤. 어떠세요? 두 번. 알겠습니다. 두 번.